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가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7월이니까 올해 하반기네. 그럼 이번 달에 나오나? 는 아니고 곧 나온다고 합니다. 외부는 뭐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 예상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릴이 이렇게 바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내 디자인은 아직 유출이 안 됐습니다. 꽁꽁 잘 싸매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약간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요, 아주 대단한 내용이 있는데요. OLED를 적용해서 안쪽의 디스플레이를 무려 27인치 어마어마한 걸 붙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네, 여기 기사 보시면요, 아주 대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 2024년형 GV80 부분 변경 모델에 LG 디스플레이의 27인치 OLED를 활용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장착한다. 현대가 메인 디스플레이에 OLED를 탑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27인치? 아니, 제네시스 GV80에 이거 넣어주는 거예요? 야, 눈앞에 27인치면은 뭐 대박일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진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디스플레이 크기라고 하면 10.25인치냐, 뭐 아니면 크면 12.3인치냐, 요거 갖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인치 말할 땐 약간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게 무슨 12.3인치라고 해요. 옛날로 치면 12.3인치는 TV 크기였어요. 12인치가 얼마나 큰 거냐? 보시면 12인치는 이겁니다. 12.9인치 아이패드예요. 이만합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만해요? 현대차 디스플레이들 다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게 12.3인치다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아니죠. 12.3인치가 맞긴 맞아요. 근데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는 12.3인치 맞는데 근데 가로로 좀 길거나 세로로 좀 길거나 이러면 이 대각선 인치 수는 같은데 면적은 줄어들죠. BMW 7 시리즈 리어 모니터 보면 이거 31인치라고 하는데 31인치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것 같진 않은데 30인치면 이거보다 훨씬 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TV의 크기를 얘기한다 할 때는 이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브라운관 때는 4:3이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16:9 영화 사이즈로 맞추다 보니까 대각선 길이만 말하면 대충 그러면 크기는 몇이겠구만 요렇게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런데 비율이 막 이렇게 기다란 모니터들 있죠. 그런 거는 인치가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서 BMW 뒤에 이 모니터는 32:9예요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 대각선 길이만으로는 면적을 알 수가 없고 32:9라는 이 비율을 알아야만 면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마다 디스플레이의 비율이 다 달라요. 제네시스는 예전에는 8:3을 주로 쓰다가 요즘은 엄청 길어졌죠. 제네시스 GV80 14.5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이 11: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긴 엄청 긴데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 보면 15인치 디스플레이 쓰는데 대각선 길이는 테슬라 모델3의 15인치 디스플레이하고 0.5인치밖에 차이 안 나는데 면적은 절반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디스플레이 보면 와 저거 되게 멋지다, 비율 날씬하고 좋네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게 디스플레이가 오 크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건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이런 디스플레이,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는 실용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목적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옆을 보는 게 아니잖아. 위아래로 길어야 내비게이션이 유리하죠. 그리고 또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 제네시스도 뭐 왓챠다 웨이브다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볼 때 디스플레이가 길면 영상은 어차피 16:9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요만큼밖에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 이런 거보다는 비율이 어느 정도는 좀 맞는 16:9에 어느 정도는 가까운 그런 디스플레이를 써야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늘어납니다. 지금 제네시스는 뭐 당연히 영상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내비게이션에서도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좋은 점이라고는 좀 두 개를 잘라서 본다는 거, 동시에 두 개 기능을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게 좀 장점이랄까. 그거 말고는 장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제네시스 GV80 디스플레이가 바뀝니다. 이번에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는 건 27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27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비율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면적은 어느 정도 될지 이거 좀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도 대충 계기판에 12.3 있고 센터에 12.3 있고 요 둘을 이렇게 연결하면
대략 한 27인치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오닉5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똑같다고 해도 기존에는 화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이렇게 비어있고 이게 뭐 화면 두 개지 이게 뭐가 파노라믹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LCD 디스플레이라는 건 백패널이나 이런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OLED는 백패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각각의 도트들이 스스로 빛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유로운 형상으로 꾸미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원한다면 27인치더라도 아주 길게도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기사는 이어집니다. OLED는 LCD보다 두께는 얇고 무게는 가볍다. 화질과 색 표현, 밝기가 뛰어난 것은 물론 시야각도 30% 이상 넓다. 이쪽 운전석에서 잘 보이고 여기서 잘 보이면 됐지 뭐 이렇게 봤을 때 잘 보여야 되나? 그럼에도 밝은 게 좋은 거죠. 현대차도 제네시스 주력 모델인 GV80을 시작으로 해서 새 제품의 OLED 디스플레이를 잇따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리프트 제네시스 쭉쭉쭉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넣겠다는 얘기죠. 일단 제네시스에 모두 OLED 넣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뭐 일단 밝기 좋고 빠르기도 빠르고 겨울철에 LCD 같은 경우 영하 온도에서 좀 둔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빠르게 작동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OLED는 계속 발전한다고 여기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가 발표했는데요. 아니 진짜 기사에 옴디아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옴니아 아니야 옴니아 아니고 전지전능 옴디아께서 2026년에는 500만 대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 자동차 500만 대면은 대단합니다. 여튼 GV80 외관은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쿠페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내는 정말 멋지게 나올 것 같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 OLED를 굳이 적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요만하게 그냥 요거 하기 위해서 OLED 쓸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특징적인 걸 여기다 만들려고 OLED를 쓰는 거겠죠. 아니 현대가 어떤 회사인데 시야각이 좋아요 뭐 좀 선명해요 이것 때문에 OLED를 굳이 비싼 걸 쓸까 그러지 않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쓰는 걸 거예요. 자, 포르쉐 타이칸 같은 차 보면요 계기판 가장자리가 이렇게 동그라져 있어요. 이것도 OLED로 가능한 일이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거 보면 이것도 LED 디스플레이가 납품하는 건데요 계기판이 이렇게 레이어드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작은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모서리에 이렇게 깎여 있고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거 이것도 LED 디스플레이가 한 거고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GV80 인테리어 요 가장자리가 커브드가 되나 보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커브드가 되고 가장자리 이렇게 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파노라믹이라고 하면 아야 파노라믹 이게 파노라믹이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디스플레이 두 개 붙인 거랑 똑같은데 그걸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 파노라믹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진짜 파노라믹. 진짜 파노라믹은 옛날부터 이런 거였어요. 자동차에 이렇게 A필러가 있잖아요. A필러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전부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붙이는 거. 이걸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점 표현이 과장되면서 그냥 이렇게 긴 디스플레이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저걸 왜 파노라믹이라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노라믹이라고 쓴 게 진짜로 A필러 양쪽을 채우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27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에 보고서 한번 감동을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뭐였냐면 링컨 제퍼라는 차인데요. 이 차는 계기판이 12.3인치야.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부터 조수석까지를 하나의 디스플레이 27인치짜리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랑 디스플레이 사이가 떨어지는 건 이거 핸들 림이 어차피 있으니까 거긴 좀 떨어져도 되는 거죠. 근데 조수석하고 센터는 이건 같이 이용하는 게 여기 끊어짐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진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니까 이걸 27인치로 이어붙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링컨이란 브랜드는 아실 거예요. 미국 브랜드죠. 포드의 고급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통 있는 브랜드죠. 링컨 차를 탄 변호사라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고 뭐 아시죠? 그런 거 있어요. 아이 뭐 좋은 영화예요. 한번 꼭 보세요. 자 어쨌든 링컨 보시면 이 세단이 주력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세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더 이상 세단을 만들지 않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제퍼 중국에만 있는 중국차입니다. 중국차지만 이걸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화내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약에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 인테리어에 요런 거 넣어주면 좋지 않겠어요? 이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27인치 이렇게 붙여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보통 요즘 고급 브랜드들 보면 이 디스플레이, 계기판, 센터 여기서 끝나는 자동차에서 별로 없습니다. 조수석에도 반드시 붙여요. 이게 고급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런 기로에 서는 겁니다. 요즘 중국 차들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적어도 여기 한 3개 있죠. 독일 차들도 여기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여기 있잖아. 심지어 페라리도 있어요.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요즘 반드시 붙이는 게 그냥 추세입니다. 중국에도 팔아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디스플레이야? 아, 그럼 넣어줄게.
이렇게 해야죠. 제네시스도 여기다 이거 붙여주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거 조수석에 디스플레이 없으면 이거 안 사요. 제네시스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 중국에 팔기 위한 자동차 브랜드인데 조수석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 도배 이렇게 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OLED 쓴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당연히 번인 오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번인? 번인 몰라요? 아니 TV 켜놓으면 TV에 이렇게 한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타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점수판 있잖아요. 축구 점수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 점수 나오는데 거기가 계속 글씨가 똑같은데 똑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주변보다 좀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가 똑같은 균일한 화면이 딱 되면 거기가 얼룩덜룩하게 되는 거. 그게 좀 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번인은 OLED라면 반드시 겪는 숙명인데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거 보면 그냥 볼 때는 그냥 여기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OLED가 번인되지 않게 픽셀을 자꾸만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기존에 있던 배경화면을 조금씩 조금씩 옮겨요. 이렇게 옮기면 그나마 번인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골고루 타게 하는 거지. 집에 OLED TV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면을 일시정지 딱 누르면 일시정지가 안 됩니다. 1분 정도 지나면 까매지면서 불꽃놀이 화면 보기가 막 뜹니다. 너무 엉성해. 너무 엉성합니다. TV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OLED. 근데 이게 이렇게 싸구려 화면이 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TV라는 거 좀 그렇죠. 꺼져 있을 때는 검정색의 네모난 구멍이잖아요. 이게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TV가 여기 딱 자리 잡으면 새까맣게 되잖아요. TV가 대형화되면 될수록 구멍이 더 커지는 겁니다. 뭐 액자 기능 같은 거 있으면 좀 낫긴 한데 그것도 번인이 있으니까 액자도 계속 켜놓을 수도 없고. 그럼 자동차도 그게 문제겠네. 이러실 수 있어요. 꺼놓으면 새까매지니까 꺼놓을 수도 없고 켜놔야 되는데 켜놓으면 그게 번인되니까 켜놓을 수도 없고 야 이게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상황이 좀 다르죠. 자동차는 적어도 10년 타지만 그래도 사용 빈도가 훨씬 적긴 합니다. 일반 TV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켜놓고 어떤 분들은 365일 켜놓는 분도 계세요. 자는 시간만 빼놓고 뭐 12시간 이상씩 켜놓는 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자동차는 하루에 한 2시간 타나? 출퇴근할 때 1시간 출근하면 1시간 퇴근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타고 나머지는 그냥 주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사용 빈도가 좀 적긴 해요. 그리고도 OLED의 형태도 다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는 2스택 텐덤이라는 걸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TV 폰 뭐 이런 데다 쓰는 거 이 번인 잘 되는 거 요거 한 층이에요. 근데 2스택은 층이 두 층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밝기가 두 배 수명은 네 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그런 OLED를 쓰는 거다. 적어도 LG 디스플레이는요. 그래서 번인은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네, 여튼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시는 제네시스 GV80의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아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LED 고장나면 이게 소비자 과실일 수가 없지 않나? 소비자가 이렇게 막 해서 OLED를 부셨어! 이러면은 이거는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OLED 훨씬 비싼데. 사고도 아마 비용 많이 들겠죠. 사고는 그래도 보험 되지 않나?